뭐 우리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네. 원 제목은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는 네. 대한민국 라이브 커뮤니티입니다. 아니, 풀이군요. 네. 진짜 전문가라는 게좀 되게 좀 쑥스러운데 네네네. 그렇게 좀 부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. 아니, 그래 진짜 전문가시잖아요. 그 저자 그 이력을 보면은 25년간 이쪽 계통 우리나라 그 동쪽 그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25년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. 네네. 마지막에 이제 신세계 라이브 쇼핑이라고 이제 홈쇼핑 계열사입니다. 네네.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모바일 기획, 네.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네네. 쪽 총괄 운영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. 아, 제가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저자분들 작가님 이전에 한 3명 정도 만나서 이제 했었습니다. 그 교육하시는 분들, 뭐 실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이 기업에서 총괄하시는 분 처음입니다. 아이고, 그래서 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반갑습니다. 예, 좋겠고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라이브 커머스가 갑자기 왜 뜨는 거예요? 일단은 네. 막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네네. 일단 첫 번째,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통 모델들이 나왔잖아요. 뭐 온라인 쇼핑이다, 홈쇼핑이다. 네. 근데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. 특징. 네네네.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네. 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. 오, 네. 예를 들어서, 뭐 저도 이제 뭐 물건을 뭐 방송을 하다 보면, 네. 이 고객들이랑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, 네. 거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, 댓글들이. 네. 아, 저기 진열되는 것 중에서 저거 한번 입어봐 줄수 있나요? 아니면 뭐저 신발이랑 매칭해서 입어봐 줄 수가 있나요? 네네네. 그럼 바로 그냥 거기서 갈아입고, 아. 그게 장점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,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. 그 보게 되면, 네. 그 만족감이, 멋있네? 내가 이 옷에 매칭하면 되겠네? 원피스인데, 노란색 한번 원피스 입어봐 주실래요? 네. 그러면 이제 또 그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, 네. 화장 노메이크업 했을 때또 그런 식으로 이제, 여러 가지 촉감이 네. 어떤지 아니면 네.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실시간으로 굉장히 좀 대화를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네. 상당히 다른 홈쇼핑은 왜냐하면 원사이드입니다. 일방적으로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것만 전달이 되는 건데 네.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. 큰 장점이고 라이브 커머스만 어떤 그런 특징적인 어떤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네. 또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. 현장감. 무슨 얘기냐. 뭐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핸드폰을 찍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도 준비되고 네. 이제 뭐 그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. 어디서든지 쉽게 촬영하고 쉽게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네이버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네. 만들었지만 네. 굉장히 쉽게 촬영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또 현장감. 어느 현장에서 네. 뭐 산지라든지 뭐 매장 네. 최근에 저희가 히트친 스타 상품 중에 이제 감자빵이 있는데 네. 그 감자빵이 잘 팔리기 시작해서 고객도 채팅이 들어오는 게 네. 그 감자빵 만드는 춘천에서 진짜 한번 라이브 해줄 수 없냐 직접 저희가 가세요 갔어요?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네. 그 스태프들 한 두세 네. 명에다가 출연진을 해서 가서 네. 직접 현장에서 조리하는 거 보여주고 네. 그리고 감자빵 매장에서 팔리는 거 줄 서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주변에 춘천의 분위기들도 보여드리면 네. 네. 이 사람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냥 스튜디오에서 네. 전달하는 거 뭐 그런 게또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여행이라든지 숙박이 굉장히 잘 됩니다 라이브 쇼핑에서 그 무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홈쇼핑이나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사진이라든지 네네. 그리고 그 제작사에서 제작한 이런 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떨어지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네. 콘도, 펜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. 현장에 그런 경치들을 보여주면서 네. 자연스럽게 그 경치들도 막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동이 틀리거든요. 그럼 구매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이제 그 현장감으로 그쵸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 부분들이 이제 쇼핑라이브만의 차별성 그런 네.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쇼핑라이브가 이제 MZ 세대들 뭐 네. 밀레니얼 뭐 특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.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네. 50대 네. 특히 60대들도 네. 많이 이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가 20대라고 네.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50대입니다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가 그만큼 미디어에 익숙해지는데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계치들이 많다 보니까 네. 잘 활용을 못하셨는데 네. 그 50대들이 이제 대거 일로 유입이 되는 거 이제 이 코로나 영향도 컸고 상당히
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지면서, 네. 그러니까 구매력이 굉장히 왕성한 분들이 50대인데, 네.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네. 이제 굉장히 이 라이브 커머스가 뜨는 네. 20대 뿐만 아니라 30대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네. 틱톡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컨텐츠가 미디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이 미디어 파워풀하게 이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이 미디어의 파워풀한 이런 컨텐츠의 파워가 네. 이 라이브 커머스의 전이가 되는. 야.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뜰 수밖에 없고 네. 지금까지는 어떤 뭐 정형화된 프리미어된 어떤 그런 체계화를 못 시켰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. 네. 아마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그 이제 실시간 소통 면에서 예. 홈쇼핑도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소통이 되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네. 되게 간접적입니다. 실시간으로는 네. 고객들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. 이 모바일,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네.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커머스여서 이렇게 빠르게 실시간으로. 테레비는 똑같습니다. 테레비는 네. 테레비 자기가 홈쇼핑 보면서 네. 고객들이 전달할 수,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홈쇼핑 방송 보면 어떻게 전달하는가? 그러네요. 방송. 예, 나중에 제가 마케팅만 설명할 때 한번 네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왜 네. 홈쇼핑 마케팅, 온라인 쇼핑 마케팅, 아까 왜 타겟 네. 마케팅이라든지 팬덤이 네. 필요한지 그거 말씀드리겠는데. 네.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밖에 없고요. 아. 뭐 그래서 어차피 뭐 뒤에서 한번 말씀을 좀 네. 드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. 네. 그래서 이 방송 진행자의 라이브 커머스 특화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. 채팅을 읽으면서 딱 올라와 채팅들이 네. 계속 쭉쭉 엄청 네. 올라와 네. 실시간으로 그 반응을 보면서 딱 순발력 있게 아. 쫙 쳐내는 그 느낌 자체 아 왜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다른 방을 틀어버리던가 아니면 이런 데 관심이 따르면 또 그걸로 또 집중해서 그 자기가 미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관심이 없고 다른 네. 모델에 관심이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쵸. 순식간에 그걸 또 분위기를 바꿔서 이 모델로 또 포커싱이 돼서 쭉쭉쭉쭉쭉 가져야 되는데 그쵸. 그래서 이제 채팅이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야. 그 센스 그 읽는 이 채팅을 읽는 능력 모니터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 옆에서 이제 PD나 스태프들이 도와주는데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앞에 도와주는데 분위기 이제 이런 분위기고 저 모델이 뜬다 갑자기 이 모델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네 그 보통 보면 한 20가지 판다 그러면 네.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꼽아요 그날 베스트 히트 모델을 그걸 이제 밀라고 딱 네. 짜고 옵니다 스크립트라든지 네. 대본이라든지 퀴즈 때 딱 짜고 오는데 분위기가 그냥 또 고객들은 그렇죠. 순식간에 딱 그 읽으면서 분위기를 팍 틀어보면 그때 이제 쇼호스트 방송사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. 순발력 있게 대처. 그 상당히 중요한 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네. 상당히 라이브 커머스가 또 다른 네. 유통 모델이랑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장점으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 이게 그냥 뭐 홈쇼핑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가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. 홈쇼핑은 그냥 TV 플랫폼에 장착되는 프로그램이고 네. 이게 모바일 이건 그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는 모바일 플랫폼이죠. 완전 다른 거네요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바일 커머스입니다. 좀 이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냥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이 커머스가 유통이라는 게 네.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조사가 처음에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네. 이 제조사들이 유통까지 책임지는 구조였어요. 만약에 네. 어떤 뭐 상품을 만든다 그러면 네. 자기네들이 다 유통 판매까지. 그렇죠. 삼성 디지털 플라자 뭐 이런 식으로. 맞습니다. 네. 제가 판매하는. 네. 근데 이제 이게 대형마트 뭐 이마트라든지 네. 어떤 대형마트 뭐 좀 월마트 같은 거. 네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유통의 주도권은 이제 이런 대형마트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. 네. 한마디로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최근에 네. 이 미디어, 네. 미디어 컨텐츠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플랫폼 커머스라고 합니다. 뭐 제가 이제 붙이는 이름인데 네네. 플랫폼이 이 커머스로 좌지우지하는 쿠팡도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. 플랫폼이지. 쿠팡도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, 엔터테인먼트, 그쵸. 예. 배송까지 굉장히 플랫폼을 다 키워서 플랫폼화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모바일 플랫폼 거기에 하나의 또 방식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바일이 상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네. 이 유통의 네네. 핵심 요소가 된 거죠. 그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뭐 물건을 뭐 사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.
솔직히 지금은 돈 벌기가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인플루언서, 방송 진행자들, 쇼호스트들 몸값만 올려놓은 거예요. 몸값만.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. 무슨 얘기냐면 인프라라든지 그런 어떤 뭐라 시스템이 갖춰지고 쭉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막 불은 붙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. 규모의 경제, 뭐라든지 어떤 체계적으로 이 매출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BEP라고 하죠. BEP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뭐 플랫폼마다 틀리지만 한 1,500에서 2,000 정도는 나와요. 일단 뭐 기업 웬만한 좀 어느 정도 플랫폼 뭐 개인하는 거 말고 그 정도는 나와줘야 또또이가 맞추는 수준이에요. 그러려면 최소한 만 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도 그렇고 만 명 이상의 그 고객들을 땡길 수 있는 시청자를 땡길 수 있는 방송이 많지 않죠. 많지 않죠. 네이버 뭐 들어와서 보시면 뭐 200명 앉혀놓고 뭐 100명 앉혀놓고 돈을 솔직히 아직은 그러니까 대나소나 이제 다 해서 이 정도 되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단하게 뭐 카메라나 뭐 핸드폰 갖고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어떤 퀄리티가 올라가냐면요. 이게 상당히 대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기획사들이 이제 이쪽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려 해가지고 이 제작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어요. 예전에 단순하게 카메라, 핸드폰 넣고 그냥 상품 설명하면 막 사고 이제는 안 삽니다. 정말 무슨 얘기냐. 이제는 콘티 짜야죠. 콘티 쫙 짜서 정말 재밌게 하나의 예능이든 드라마틱하게 정말 재미있게 안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기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1인 인플루언서 앉혀놓고 이래서 네가 찍어서 한번 팔아봐라. 예전에는 됐습니다. 초기에는 초기 모델 때 너무 사람들이 신선하니까 그 모델이 그쵸. 이런 어떤 판매 방식이 너무 신선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이 기법들이 지금 쓰는 기법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하다못해 이 편집 CG라고 그래요. 그래픽, 컴퓨터 그래픽, CG 기능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정말 기법들 상당히 퀄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히트 치려면 또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 그네들 데리고 와서 임팩트 있게도 하려면 또 걔네들 또 출연료가 상당히 요즘에 이제 뭐 웃긴 얘기지만 방송에서 한물가거나 예전에 다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죠.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왜 연예인까지 막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곤란한 상태.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잘하는 애들만 인건비가 올라가고 한마디로 그 출연료죠. 출연료만 올라가는데 아직은 좀 내구성 있게 매출 이익까지는 나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럼 이게 시장 초기여서 그런 거죠? 시장 초기죠. 왜? 이제는 트래픽이 많고 많이 몰리면 그만큼 많이 몰리면 외형이 커지잖아요. 그럼 커버링이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좀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. 매출이.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도 막 한 시간에 막 몇백 개, 백 개 이상 막 진행도 되고 카메라 들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딱 봐도 아, 이 정도면 좀 터졌겠다. 이렇게 안 되고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. 아직. 그러니까 이제 더 활성화되면서 이게 좀 체계적으로 트래픽의 문제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구매도 하고 구매 전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매출 외형도 이제 뭐 7, 8천, 1억씩 찍고 해야 이제 이익도 나면서 이게 선순환적으로 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고 해서 이제 선순환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단순히 물건을 상품을 뭐 유통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런 경쟁인 건가요 지금? 그렇죠. 쿠팡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. 쿠팡이 아시겠지만 뭐 많은 뭐 수억의 적자를 아시겠지만 워낙 큰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그렇게 뭐 무료 배송이라든지 반품도 막 정말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고객들 일단 중요한 게 이 트래픽이 많은 게 가장 이 앞으로 플랫폼 싸움에서는 가장 주도권을 잡은 가장 큰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도 이제 1세대, 2세대, 1.0, 2.0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은 빨리 됐어요. 2017년. 그게 이제 티몬이라고 티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왜 1세대라고 이제 1세대가 어디냐면 티몬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CJ 같은 홈쇼핑 사들이
자기네들이 자체 제작 그 기반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방송 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으니까 네. 그걸로 해서 아 우리가 모바일을 한번 기반으로 한번 홈쇼핑을 해보자 한마디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네. 이게 왜 불이 안 붙었냐면 네. 아시겠지만 뭐 CJ에서 방송해서 자기네 CJ 그 모바일 네. 그 홈페이지에 올려봐요. 웹에 올려봐요. 그렇죠, 그렇죠. 몇 명이라고 보겠어요? 그렇죠, 안 보죠. 맥스 1,000명, 네, 네. 500명. 네. 그러니까 뭔가 신선하고 될 거는 같은데 이게 외형이나 그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네. 실질적으로 불이 안 붙은 거예요. 아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저도 이제 이 틀면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한번 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방송이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? 그 라이브가 사전에 홍보 그 많은 뭐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웹이 있고 하다못해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네,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기도 많고 네. 이거 얻어걸리면 좋은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네. 이게 굉장히 답보 상태였어요. 네, 네. 그게 일세대입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 메가 메이저 플랫폼이 네. 네이버로 아.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아. 네. 얘네들의 가장 큰 무게는 일단 트래픽이 몇백만씩 갖고 그쵸, 있고 하루에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쵸. 어마무시하고 네네. 그리고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면 배너 광고라든지 네. 이 온라인 마케팅 무기를 엄청 네. 갖고 있어요. 네네. 모바일 마케팅 무기를. 자기네들은 뭐 요청하면 이 광고 오늘 라이브 쇼핑 8시에 네. 이런 걸 합니다. 네. 그럼 때려 넣는 거예요. 네.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네. 그냥 매출 모양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틀을 잡기 시작한 게 네. 이렇게 메이저 플랫폼이 뛰어들면서 참전하면서 그러면서 뭐 11번가라든지 쿠팡, 지마켓 네. 그다음에 홈쇼핑사들 뭐 현대라든지 네. 이런 분들이 이거를 벤치마킹하면서 더 같이 키우면서 이제 오픈으로 간 거죠. 오픈 라이브로. 오픈 라이브가 뭐냐면 자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아무도 안 들어와 그립이라든지 그게 이제 네이버가 그래서 상당히 일조한 게 이 라이브 커머스를 좀 대중화시키면서 또 많은 트래픽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네. 기초를 만들어준 건 네이버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단계 또 정교하게 마케팅화해서 또 키운 거는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진짜 더 무슨. 아 그럼 이제 플랫폼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예.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것 같아요. 뭐 첫 번째는 누구를 출연시킬 거냐. 이 섭외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을 우리가 기획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건가요 그럼? 일단 그게 이제 개인이 있고 사람마다 네. 틀린데 이제 네. 기업 기준으로 네.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. 일단 네이버처럼 카카오처럼 네. 메가 플랫폼들은 네. 얼마나 잘 팔립니까?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마케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네. 하는데 네.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지 정말 메가 브랜드들 뭐 정말 네. 뭐 나이키 네. 뭐 아디다스 네. 그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도 정말 정말 딱 하면 그냥 수십만 원이라는 네. 그런 네. 상품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식품도 그렇고 네. 그런 데는 나는 하겠다 이쪽에다.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. 이런 그 플랫폼들 한마디로 네. 포털 플랫폼, 메가 플랫폼들 네. 장점이 뭐냐면 네.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. 자 이번 주 금요일 뭐 네. 10월 뭐 9일 날. 네. 저녁 8시. 네네네, 맞아요. 본 것 같아요. 물량 10억. 네. 물량 10억에 초저가로. 네. 네? 상품. 네. 뭐, 대방출한다. 그래서 이거를 여러 마케팅 툴을 활용해서. 네, 그쵸. 그리고 사전에 또 그 배너 올려두고 네. 또 라이브에서 또 거기 뭐 하다못해 네이버에 있는 그 각종 그 배너 네. 있습니다. 광고 들어가는 네. 포인트들. 거기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. 그 수수료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도 수수료 받고. 네, 이쪽 그쵸. 입장에서도 홍보 상품 홍보라든지 또 한 방에 털어볼 수가 있잖아요. 그쵸, 실제로 그쵸.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렇게 상품 줘봐 임팩트가 없거든요. 근데 이 라이브는 딱 어느 시점에 많은 고객을 끌어당겨서 한번 네. 팡 터지게 할 수 있다는 그쵸. 거죠. 그게 장점이죠.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. 그런 트래픽이 일단 많으면 네. 많은 상품 네.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쵸, 당연히 그 방송.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오픈을 안 해요. 오픈 라이브는 아직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은 제한된 협력 회사라든지 아. 제한된 브랜드사, 제한된 뭐 예를 들어서 유통사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네. 그쪽으로 이제 입점을 시켜서 그 상품을 딱 보고 협의를 해서 기획을 올려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 네이버도 똑같습니다. 네이버도 일반 1인이 운영하는 오픈 방송이 있는데. 네.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빅브랜드다 그러면 네이버랑 네. 향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네. 그 방송은 이제 광고 지원, 마케팅 지원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상품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이제 홈쇼핑하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비교했잖아요. 근데 홈쇼핑의 쇼호스트들 있잖아요.
그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잘 하시나요?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네. 기본적으로 뭐 이 발성이라든지 그런 네. 부분 뭐 여기 보면 유혹의 기술이라고 네. 뭐 그런 기본적인 툴은 똑같지만 네.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순발력이라든지 또 이 라이브 커머스의 톡톡 튀는 멘트 같은 경우는 네. 네. 솔직히 아직은 좀 아. 저희도 이제 이 쇼호스트 홈쇼핑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을 네. 또 교차로 써보기도 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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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재미를 못 살려요. 아. 그리고 그 순발력 예를 들어서 그 채팅을 보면서 또 재밌게 받아치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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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순발력 있게 받아치고 센스 있게 그리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지만 네. 이 홈쇼핑은 아직은 네. 이 심의가 상당히 셉니다. 심의가 상당히 제재가 많잖아요. 뭐 하나 잘못 얘기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심해요. 네, 그죠. 왜냐하면 이걸 거기 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. 세게 봐요. 뭐 하나 잘못 터트리면 네, 네, 네. 근데 솔직히 뭐 아직은 그 이쪽 모바일 네. 라이브 커머스 쪽은 네. 이 수많은 방송 다 검열할 수도 없고, 검열할 수도 없고. 네. 아직은 이제 자체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, 이 멘트 하나는 가끔씩 좀 이렇게 좀 세게 쳐도 되거든요. 솔직히. 방송, 만약에 방송이면 심의 걸렸을 건데, 제재 네. 받았을 건데, 여기서 톡톡톡 쳐내가면서, 네. 좀 그렇게 더 재밌게 살리고, 네. 좀 되게 좀 텐인 대한 멘트도 잘 써야 되고, 그러니까 좀, 그리고 되게 좀 뭐라 할까, 이 틱톡 그런 느낌, 유튜브 느낌, 뭔가 좀 그런,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틀다 보시면 돼요. 쇼호스트랑 아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이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근데 기본적으로 네.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 방송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들이 감이 되게 좋거든요. 이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네. 감들. 네. 홈쇼핑은 아시겠지만 50대가 많이 들어와요. 네. 60대가 많이 들어와서 사요. 네. 아줌마들이죠. 그러니까 지금 뭐 1세대 뭐 유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최유정 뭐 저거 누구야 최유정 최유라 네. 최화정 견미리 팩트라고 뭐 네, 맞아요. 되게 대단한데 네.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면요 네. 딱 그 사람들이 멘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네. 상당히 좀 이렇게 찰져요 딱 와서 아~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안 사고 못 배우겠고 딱딱딱 이 기계적인 말투가 아니라 네네네. 톡톡톡톡 기계적으로 치는 말투가 아니라 뭔가 다정하게 언니가 와서 아. 속삭이듯이 살아 어 막 이게 거의 막 보고 있으면 아. 빠져드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 쇼호스트 저희도 이제 리허설을 많이 해보고 오디션을 해보면 그런 멘트를 제가 딱 천성적으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딱 귀에 딱 들어오고 상품의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거죠. 쫙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듯이 어 그러면 제가 쓰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, 예. 그럼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막 초기라고 보면은 아직 시장의 규모나 이런 건 홈쇼핑이 훨씬 큰 거잖아요 아 비교도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럼 뭐 스타 쇼호스트들이 굳이 라이브 커머스 아직 들어가진 않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네. 들어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네네.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. 그쵸? 그러니까 네. 이제 이게 분리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.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대로 또 새로운 인플루언서라든지 또 자체 오디션 아. 왜 여기는 약간 좀 자유분방한 네.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.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쇼호스트는 좀 규격화돼 있다 보시면 네. 될 것 같아요. 네. 규격화돼 아. 있고 어느 정도 콘티 짜 있고 규격화돼 있고 근데 여기는 아직은 되게 좀 자유분방하면서 대본이 없습니다. 솔직히 한 시간 보통 한 시간 방송하는데. 네. 대본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큰 설계만 해요. 어떤 상품일 건지 어떻게 포인트를 살려서 그걸 계속 반복을 좀 이렇게 그러면서 채팅 보면서 분위기 살리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네. 보시면 모델이. 네. 그 책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마케팅의 핵심이 팬덤 마케팅이다. 네, 예. 이거는 이제 그 나오는 사람의 팬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? 아 그거보다는 뭐냐면 네.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. 잠깐 또 홈쇼핑이랑 비교 좀 네, 해드릴게요. 네. 홈쇼핑은 일단 그 고정, 고정으로 그 방송을 보러 오든 안 보러 오든, 그러니까 홈쇼핑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네. 계기가 어떤 거 잘 모르시죠? 네, 잘 예를 들어서 네. 홈쇼핑도 원래는 되게 초기에는 뭐 삼구 쇼핑 옛날에 정말 오래전 삼구 네. 쇼핑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산업 모델로 유통 모델로 발전할지는 몰랐는데 네, 이게 네. 왜 발전을 했냐면. 네. 케이블 채널이 발전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SK 브로드밴드다, 네, 네, 네. KT다, 네. 뭐 LG 유플러스다 그러한 케이블 좀 종합 SO로 하죠 종합유선 네. 사업자라고 하는데 방송 네.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. 걔네들이 커지면서 홈쇼핑도 같이 커집니다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.
얘네들이 아시겠지만 홈쇼핑 굉장히 많잖아요. 홈쇼핑 네. 하는 회사들이 네. 뭐 CJ, 뭐 GS, 네. 현대, 롯데, 네. 뭐 저희도 포함해서 네. 티크모스도 있고 네. 왜 채널이 보면 뭐 9번 한 자리대가 네. 많으니까 네, 네. 20번대, 30번대, 40번대 있고 네. 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. 그러니까 그죠?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KT다 그럼 KT가 그 회원이 케이블 네. 가입한 회원이 500만이에요. 그러면 그날 몇 시에 우리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. 그날 하루에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일단 가입 회원이 500만이면 2-300만 원은 그 시간 와서 볼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대충 리모컨을 돌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거치는 트래픽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일단 공중파 끼어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뭐 TV 조선이다. 네, 요즘에 네. 또 걔들이 또 종편이 뜨잖아요. 네, 네, 그래서 네. 그쪽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위치에 있으면서 쨔핑으로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은 네. 내가 진짜 꼭 LG 오늘 뭐 GS 홈쇼핑 들어와서 꼭 보겠어. 이런 사람 유지가 되겠어요. 거의 없죠. 예. 그러니까 가다가 홈쇼핑인데 저 상품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그쵸, 거예요. 그쵸.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. 어느 정도 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품 프로모션만 하면 돼요. 어떤 상품 꽂아놓을 건지 더 싼 상품 어떤 상품 꽂아놓을 건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. 정말 가장 마케팅이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뭘만 잘하면 되냐면 네. MD 프로모션 뭐냐 왔을 때 막 상품 더 싸게 딱 치고 것도 더 주고 막 뭐 세트해서 묶어서 주고 네, 네. 그다음에 또 수가적으로 딱 봤을 때 이번에 뭐 10% 할인 들어간다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네. 상품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조건을 더 좋게 해주고 그런 프로모션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요. 가격을 네. 더 다운시켜서 봤던 것. 네.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네. 아시겠지만 고정 고객 고정 플랫폼이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방송하는 상품을 타겟 마케팅 어떻게 됐든 그 방송이 이 상품으로 9시에 시작된다는 거를 사전에 마케팅 홍보를 해서 꽂아야 돼, 꽂아. 그걸 못 가져오면 내가 네이버에서 9시에 이 상품으로 방송한다는 걸 누가 합니까? 모르죠. 아무도 모르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타겟 마케팅이에요.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. 내가 이 상품으로 라이브 한다는 건데 또 그 아무나 고르면 안 되고 캠핑에 1도 관심 없는 아줌마들 네. 50대 네.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한테 캠핑용품 막 50% 대대적으로 할인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래서 안 사죠. 그러면 뭐 30대라든지 캠핑 매니아들 네.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타겟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보고 네. 이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홍보하는 게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타겟 마케팅이 절대적입니다. 그래서 FC라든지 네. FC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네, 네.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FC 비용이 좀 비싼데 네. 그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. 아직은 이익이 냉이익이 힘든다는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된 트래픽을 갖고 있죠. 네. 기본적으로 내가 라이브 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네. 그걸 이제 모바일 마케팅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네.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내가 살려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죠. 알릴 수 있느냐 그렇죠. 이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. 어느 정도 이제 반복이 돼서 네. 조금씩 얘네들은 이런 상품 하고 네. 몇 시에 무슨 상품 무슨 프로모션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네.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고객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. 네. 20만, 30만, 40만 네. 그 중에서 이게 또 팬덤이라는 게 뭐냐면 네. 나의 방송, 네. 나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. 왜? 그 쇼호스트랑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 사람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왜 아까 이 쇼호스트 중요한 게 뭐냐면 네. 실질적으로 고정 시간대 방송하는 거. 항상 네. 그 시간 지켜. 그 사람들 머리 인식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. 9시에 이 방송 진행자가 나오는 네. 그 방송. 네. 그리고 그 10시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 어디야? 그 성형외과 상담시장이 네. 하는 게 있어요. 네. 네. 자기네들도 비경법 하니까 그 지네 직접 자체 제작해가지고 네. 네.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시작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되게 초반 10분이 중요한데 네. 상품 파는 얘기는 안 하고 네. 어머 누구님 들어오셨네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100명 200명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. 네. 모니터 채팅하는 거 보면서 네. 그럼 그 사람들은 뿅 가죠. 이 SNS에 이 교감, 그쵸, 커뮤니케이션, 그쵸. 공감.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네. 이 구매 전환율이 뭐냐면 네. 예를 들어서
만 명이 봤는데 네. 그 중에서 구매할 확률을 네. 구매 전환율이라고 그쵸. 그러니까 네. 10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사면 10%예요. 그쵸. 네. 근데 불특정 다수의 방송은 네. 20만이 들어와도 그쵸. 100명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. 그쵸, 그쵸.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죠. 네네. 클릭하면 카운팅이 돼요. 네네. 나가요. 네네.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팬덤이 있는 네. 진짜 인플루언서들 딱 자기 팬층이 있는 500명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300명이 사요. 그럼 어떻게 어마어마한 거죠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팬덤 마케팅.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활성화하게 해서 고정 고객층을 늘려가면서 네. 네. 이 고정 고객층들을 자기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. 팬으로. 그래야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특히 1인 방송이 성공하려면 그런 팬덤을 구축을 해야지 그 팬들을 통해서 또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아직은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캐스가 없는데 네네. 1인 방송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어요. 뷰티면 뷰티 네네네. 식품이면 식품 자기가 그 전문 영역이니까 그쪽을 진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서 애가 하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. 왜 전문성이 있어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런 경우 외에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신뢰가 돼서 이 사람은 정말 상품 설명 잘하고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. 자체 방송으로 파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.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쵸, 그쵸. 이런 데다 막 50만, 100만씩 갖고 네. 있는 사람들 네. 뭐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홍보하면 괜찮다, 사도 된다. 이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가냐면 어떤 유통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 상품 그냥 다 때려줘요. 그리고 가격 최저가로 줘.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. 거의 완판.